가뜩이나 요즘 여자 선수들의 기량이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이제는 퍼펙트 큐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또 해봅니다. 히다우리 선수의 성공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3, 4, 8의 배치. 어제도 이제 PBA 남자 선수들 경기를 보셨겠지만 득점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배치예요. 예. 아마 이 프로당구 초구 포메이션 중에서 가장 좀 까다로운 배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데 역시 두께에서의 실수가 좀 나왔습니다. 자, 득점으로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히다오리에 선수입니다. 빨간 공 선택하면서 앞돌리기. 네, 좀 두께가 두꺼웠어요. 예. 본인도 일찌감치 눈치를 채고 빠르게 자리로 돌아갔던 히다오리에 선수고요. 오도희 선수의 첫 번째 이닝도 만나보시죠. 쿠션까지인데 뒤쪽 공간이 좀 크죠? 올라옵니다. 네. 자, 완투에서 이제 코너 끝까지 집어넣어주질 못했어요. 오도희 선수도 첫 번째 이닝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 선수 모두 공타로 물러나고 있는 1이닝입니다.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네. 히다오리에 선수와 오도희 선수가 이제 32강전 D조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뭐 앞서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도희 선수, 히다오리에 선수 이번 시즌 좋은 모습 분명히 보여줬습니다만 뒷심이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번에도 역시 옆돌리기 두께에서 좀 애를 먹고 있는데 그렇네요. 내공과 일목 조금 기울기가 살짝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께가 좀 까다롭긴 했고요. 옆돌리기 선택, 하지만 네, 뭐 결과로 봐서는 이제 조금 두껍게 진행이 됐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네. 두 이닝 연속 공타 기록하는 히다우리입니다. 하얀 공 선택하죠. 너무 두껍게 쳤을 때 키스가 우려가 돼요. 이게 횡단되면서 아, 키스예요. 네. 그렇네요. 자, 빠르게 옆으로 그대로 흘러갑니다. 자, 일목적구가 이제 바로 완쿠션 튀어나오면서 이 키스까지는 두께를 좀 이용해서 피하긴 했는데 네. 너무 두껍다 보니까 이제 횡단되면서 나오는 키스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 부분까지도 좀 캐치를 할 필요가 있었던 공인데요. 꾸준히 히다오리에. 성장하는 젊은 선수 이미지를 좀 심어주고 있는 오도희 네. 선수인데. 자, 뒤돌리기입니다. 뒤돌리기 장단장 코스입니다. 자, 좀 많이 끌었어요. 아. 자, 지금 공도 이제 일목적구의 움직임. 자, 지금 뭐 키스가 나진 않았습니다만. 네네. 자, 자칫 키스 날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두께를 잘 조정을 하면서 또 끌어서 내공의 진로까지도 신경을 좀 써줘야 되는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충족하지 못했어요. 이 초반 0의 균형을 깨지 못하고 있는 히다오리에 그리고 오도이 선수입니다. 도희 선수 비껴치기로 가는데요. 이것도 아니죠. 투쿠션이 나옵니다. 네. 이제 D조에서는 지금 두 번째 경기인데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긴 합니다만 승리도 승리지만 앞선 첫 번째 경기에서 두 선수는 에버리지가 상당히 더 좋았기 때문에 이점 또한 좀 유념을 하고 경기를 풀어 나가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승패가 동률이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네. 이제 4명 리그조다 보니까 그랬을 경우 이제 세트 득실 또 세트 득실도 갖다 보면 이제 에버리지를 또 순위를 가려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자, 옆돌리기 이번엔 너무 조금 얇은 두께로 잘랐어요. 아, 아, 이번에도 득점 나오지 않습니다. 자, 모처럼 좋은 공이었는데. 4이닝 연속 공타.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는 히다오리입니다. 회전의 방향을 좀 많이 쓰지 않고 좀 하단으로만 내줬던 게 실패 요인인 것 같습니다. 회전까지도 살짝 좀 실어줬어야 되는데요. 짧게 진행되면서 빨간 공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자, 완뱅크. 아, 지금 걸어치기로 가는데 역회전 걸어치기예요?
뱅크샷 갑니다. 오, 행운의 득점 나오고 있는 오도희 선수입니다. 자,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얇게 맞으면서 네. 쿠션째가 바로 단 쿠션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얇다 보니까 키스가 나고 득점이 성공이 됐습니다. 자, 두 선수의 32강전 첫 득점, 행운의 득점, 뱅크샷을 가져가는 오도희 선수입니다. 자, 어쨌든 이 영의 균형을 깨뜨렸어요. 아, 네. 자, 앞돌리기 짧게. 오, 이번엔 타격 좋은데요? 내려옵니다. 네. 아, 행운의 득점 이후에 또 하나의 득점까지 정립하고 있는 오도희 선수입니다. 스코어 3대 0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공도 이제 앞돌리기. 어떨 보면 좀 쉬워 보이지만 내공과 일목적 거의 거리가 좀 멀었어요. 네. 저랬을 때 회전을 많이 주고 칠 때 또 이제 진로가 좀 변경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굉장히 좀 파이팅이 넘치는 그런 샷으로 득점이 됐습니다. 네 번째 이닝에 깨어나고 있는 오도희 선수입니다. 세워치기 가나요? 앞돌리기 짧게 갔군요. 이거 자, 또 쿠션이 나오는군요. 네. 석점 올려놓고 돌아가는 오도희. 스코어 3대 0이 됐습니다. 지금도 조금 얇았죠? 워낙 얇게 그런데요? 맞다 보니까 예. 네. 직접 쿠션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공이 또 굉장히 까다로운 배치가 왔는데 의도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렇게 이제 아주 완벽한 잠금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역회전을 살짝 주고 완뱅크 넣어치기인데요. 잠금 해제를 해야겠죠, 히다우리에. 자, 회전을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네, 지금도 이제 두꺼웠기 때문에 저렇게 약간 옆으로 퍼지는 그런 상태가 나왔는데요. 얇게 파고들 수만 있다면 역회전을 줬기 때문에 바짝 서서 올라오는 걸 노렸던 거거든요. 장단 그리고 빠져나갔던 히다우리에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오늘 뭐 히다우리에 선수의 모습은 굉장히 단아한 그런 모습인데. 예, 그렇네요. 뱅크샷 갑니다. 자, 2점짜리 흰 공 맞고 좋아요. 빨간 네. 공까지 움직이게 만듭니다. 뱅크샷 성공. 스코어 5대 0. 두 선수의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23살 차이인데 예. 히다우리 선수가 75년생이고요. 오도희 선수 98년생. 그래서 남녀노소 즐길 수 그렇죠. 있는 스포츠라는 네. 생각이 보면, 드는군요. 나이대로만 보면 뭐 엄마와 딸이 경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예. 네. 그렇게 보면 참 히다우리 선수 동안인 거죠. 네. 예.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올라오지 못했던 그런 장면이었고요. 침묵을 끊어내야 하는 히다우리의 차례입니다. 자, 횡단 올라갑니다. 네, 가까스로 됐어요. 에이, 네, 어렵게 첫 득점 신고하는 히다우리의 차근차근 따라갈 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저렇게 얇게 맞은 게 다음 공은 아주 또 쉬운 배치가 왔습니다. 거의 공짜죠? 완벽히 넣어치기입니다. 네. 자, 분리각만 뭐 그냥 신중하게 셋업. 네, 너무 얇게만 안 들어가면 빠질 데가 없는 공이에요. 이거 이번엔 또 밀렸어요. 두께가 두꺼웠습니다. 넣어치기 원뱅크 실패하는 히다우리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참. 한 점에 만족해야 하는 히다우리 선수인데요. 방금 전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자, 두껍게 맞으면서 밀려버렸어요. 여기서 장쿠션 맞고 풀리는 내려오는 장면인데 뭔가 표정만 봐도 초반에는 잘 풀리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옆돌리기 짧게인데 자, 힘이 없어요. 네. 자, 단쿠션 쪽까지
그리고 더 이상 뻗지는 못합니다. 자, 지금은 뭐 일목적구 속도, 두께 속도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자, 너무 좀 힘을 아낀 게 아닌가 싶은데, 두께가 좀 두껍게 맞아서 내공이 좀덜 굴러가는 경우는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두께도 제대로 잘 맞았습니다만, 원체 약하게 쳤습니다. 일목적구와 이목적구가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히다오리에의 공격입니다. 되돌리기죠. 아, 이거 지금도 이제 두께에서의 실수예요. 이번에도 실수가 나오는 약간, 히다오리에. 예. 지금보다는 더 얇은 두께로 해서 단장단으로 친 건데요. 바로 직접 맞고 말았는데, 노란공 이후에 빨간공까지 동시에 맞췄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빨간 공이 좀 두텁게 맞았죠. 예. 노란 공이 맞으면서 자동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상황을 노렸었는데, 자, 오도희 선수도 지금 실수가 네,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두께에서 뒤돌리기 좀 얇게 돌려보려고 했는데 돌리질 못했어요. 오도희 선수의 시즌 에버리지가 0.625. 뭐이 정도면 뭐 클럽에서 한 25점 정도가 약간 상회하는 그런 지수인데요. 예. 히다오리 선수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히다오리 선수 0.936, 0.3 정도의 차이면 사실 같이 놓고 하는 경기에서 극복하기 좀 어려운 점수 차이가 날수 있는 그런 수준이죠. 네. 자, 이번에도 지금 실수가 나오고 있는 히다오리입니다. 초반에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어요. 객관적인 경기력 차이는 그렇게 날지언정 당구 경기가 상당히 상대성이 있는 경기다 보니까 그렇죠. 네. 막상 또 붙여놓으면 이렇게 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그런 경우들이 나오긴 합니다. 공은 또 둥그니까요. 뚜껑을 또 열어봐야 할것 같은데. 에버리지도 그렇고 이번 시즌 하이런 히다오리는 10점, 오도이 선수는 7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닝, 오도이. 횡단으로 내렸어요. 안 맞았어요. 3이닝 연속 공타 물러나고 있는 오도희입니다. 이 초반에 지금 침묵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 얇은 두께를 노리긴 했습니다만 회전이 좀 빠진 채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회전을 줬더라면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코스였는데요. 오도희 선수가 뭐 크게 의도하지 않았습니다만 다음 공의 배치가 워낙 어렵게 쓰다 보니까 지금 히다오리 선수가 좀 애를 먹고 있네요. 자, 길게 세워치는 공. 아, 또 회전이 들어갔어요. 빨간 공까지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3이닝 공타 기록하는 히다오리입니다. 현재까지 한 점. 6이닝의 득점이 나온 이후에 또다시 공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못 치다가도 한번 또 공이 좀 풀리다 보면 분명히 이제 기본 에버리지라는 게 전체 평균치거든요. 예. 한두 경기 평균치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찾아갈 거예요. 옆돌리기 아오, 좋습니다. 네. 옆돌리기 득점 자, 넣는 지금은 오도입니다. 이목적구의 위치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하게 서 있었거든요. 네. 자, 위아래로 다 빠질 수 있는 그런 함정들이 있었던 공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저런 공의 상태를 뭐 허공에 떠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예. 들어갈 때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나오면서도 없는 공이라 굉장히 맞습니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정확하게 맞춰냅니다. 3이닝 연속 공타 끊어내는 오도희. 자, 앞돌리기. 짧게, 자, 이 짧게 공도 잘 쳤어요. 내려오면서 득점 가져갑니다. 자, 지금 공은 내공과 일목적구의 기울기 때문에 저 두께를 정확하게 맞춰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 참 좋습니다.
바퀴 조절 상당히 섬세했던 오도희 선수의 득점 장면입니다. 일단 두개 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짧게죠. 휘돌리기 짧게 내려오는 네. 코스 그리고 득점까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점점 더 히다오리에 선수와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제 스코어보드는 8대 1로 바뀌었습니다. 히다오리 선수 이제 눈 감고 거의 기도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자,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중요하죠. 뱅크샷 갑니다. 자, 이게 빨간 공 아래쪽으로 됐어요, 됐어요. 올라오면서 네, 뱅크샷 아, 참. 득점까지. 자, 지금도 이렇게 봤던 공은 아닌데 행운이 좀 많이 따라주는 오도희 선수입니다. 벌써 10점 고지에 도달한 오도희 선수입니다. 이번에도 뱅크샷 아주 깔끔하게 성공을 네. 시켰습니다. 마지막에 좀 인사까지 하는 장면이 저 정도 나오는데요. 공은 인사 안 해도 사실 인사하면 상대방이 더 속쓰릴 수 있어요. 네. 앞서서도 첫 득점이 또 행운의 득점이었잖아요. 자, 굉장히 어려운 배치가 돼 버렸죠. 타임아웃 요청하는 오도희 네, 선수입니다. 빨간 공은 보이지 않고. 구석에 지금 완전히 박혀 있습니다. 네. 하얀 공을 좌우측 쪽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고 있어요. 세트 포인트 한점 남겨두고 있습니다. 회전을 좀뺀 상태로 대회전. 아, 이제 히다오리 선수의 저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 여기서 회전 좀 빼서 길게 만들었어요. 대회전 갑니다. 자, 이 공이 힘 남아 자, 좋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갑니다. 내려옵니다. 마지막 내려옵니다. 난구까지 득점 풀어냅니다. 가져갑니다. 대단한데요. 이렇게 오도희 선수가 11대 1의 스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세트는 오도희 선수가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도희 선수 마지막 6점을 몰아치는 과정 자체가 뭐 행운이 좀 따라주긴 했습니다만, 오도희 선수가 장타력이 1.5% 나왔던 올 시즌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1세트에 이게 6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대단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객관적인 전력에서 히다오리 선수가 앞선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네, 첫 번째 그야말로 세트는 소리가 나는 네, 그런 마지막 공을 선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세트 오도희 선수가 11대 1 히다오리 선수를 상대로 첫 번째 세트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SK렌터카 LPBA 월드 챔피언십 2023 히다오리 선수와 오도희 선수의 32강전 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트 함께 하셨고요. 오도희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트 오도희 선수의 선공으로 출발합니다. 1세트를 9이닝 만에 끝낸 오도희 선수 앞돌리기 좀 길어 보입니다. 좀 길게 네. 진행되면서 선공 실패합니다. 두께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회전을 좀 마이너스로 뺐던 게 자, 좀 길어지는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트의 여운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데, 엄청난데요? 그렇습니다. 뭐 행운도 따라줬고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마지막 공 상당히 어려운 배치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 공을 풀어내면서 세트를 가져갔고요. 히다오리 선수 경기 초반부터 좀안 풀리는 1점밖에 내지 못했던 1세트인데 자, 2세트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뒤돌리기. 이거 키스가 참. 나옵니다. 키스가 나옵니다. 자, 지금은 임팩트가 원활하게 되질 않았어요. 조금 멀리 있던 공을 슈팅을 하다 보니까 큐가 지금 내밀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있었는데도 저까지 밖에 샷이 나가지 않았거든요. 너무 멀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히다오리 선수 이제 두 번째 세트 내주게 되면 1패입니다. 네. 자, 좀 밀림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렇네요. 길어요. 뒤돌리기. 네.
길게 진행되면서 옆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초반 2세트 초반 오도희 선수 지금 두 이닝 연속 공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앞선 첫 번째 세트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자, 히다오리 선수의 두 번째 이닝입니다. 자, 횡단으로 갑니다. 네. 예. 득점 가져가는 히다오리의 2세트 첫 득점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1세트 때도 첫 득점이 횡단 그렇죠. 샷이었는데 횡단이 겨우 맞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네. 두 번째 세트 첫 득점도 횡단 샷으로 선보이고 있는 히다오리의 선수입니다. 자, 꺾어서 뒤돌리기. 자. 이번에도 키스가 방해를 하는군요. 네. 자, 꺾긴 꺾었습니다만 두께에서 너무 얇은 두께를 썼어요. 지금보다는 좀 두꺼운 두께를 써야 키스가 빠지는 그런 라인이 만들어질 텐데, 두께가 두꺼웠다면 일목적으로 빨간 공이 먼저 빠져나가고 내공이 진행된다는 소리거든요. 지금은 딱 타이밍이 제대로 맞았습니다. 두께가 얇았죠. 자리로 돌아갔는데 1세트 때보다 지금 얼굴이 더 상기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히다오리 선수 정신 차리기 전에 오도희 선수가 빨리 끝내야 돼요. 달아나야죠. 예. 자, 이게 너무 아, 깊어요. 예. 네. 안 맞습니다. 3이닝 연속 공타. 2세트는 한점 차로 끌려가고 있는 오도희 선수입니다. 직전 8차 정규 투어 이 크라운에테 대회에서는 128강에서 탈락을 했던 오도희 선수고요. 히다오리의 세 번째 이닝. 뒤돌리기인데요. 기울기가 좀 있기 때문에 얇은 두께가 요구됩니다. 아, 이렇게 나가면 키스예요. 네. 오늘 키스가 많이 나옵니다. 네. 기울기가 심해서 저렇게 편안한 두께를 치면 무조건 키스가 납니다. 얇은 두께를 쳐서 내공이 먼저 빠져나가는 그 라인을 노렸을 텐데, 자,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선수가 느끼는 부담감이 좀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돌아 나오다가 내려오는 길목에서 빨간 공과 다시 만났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워하는 모습 히다오리입니다. 뒤돌리기 짧게 봅니다. 자, 짧게 끊어주질 못했어요. 네, 예. 좀 부족하죠. 길게 진행되면서 득점 나오지 않습니다. 4이닝 연속 공타. 좌우회전을 쓰지 않고 이제 하단 당점만 가지고 끊어놓는 타법을 써야 되는데, 네. 지금은 회전이 살짝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좀 분위기를 타게 하고 어깨를 좀더 풀어내야 하는 쪽이 히다오리의 선수인데요. 더 달아나야 하는 히다오리입니다. 네 번째 이닝. 뒤돌리기. 이거는 직접도 아니고 길게도 아니고 좀 조금은, 애매하게 네, 흘러갔네요. 오늘 그 히다오리 선수 몸 상태가 썩 아닌데요. 뒤돌리기 선택했던 확실하게 장면이었는데. 임팩트 자체가 지금 확실하게 팔로우를 주어서 5 쿠션을 보거나 아니면 더 짧게 끊어서, 자, 직접 보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어중간한 상태로 스트로크가 나가고 말았어요. 계속 이제 입으로 주문을 걸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는 히다오리 선수고요. 자, 활기차게 한번 파이팅 넘치게 쳐봤습니다만 차이가 좀 많이 났던 오도희 선수. 오도희 선수도 지금 5이닝 연속 공타입니다. 워낙 두께가 얇게 나가면서 좀 길게 진행이 돼버렸어요. 네.
자, 이제 모처럼 히다오리의 선수 찬스가 한번 왔습니다. 좋은 공이죠? 부드럽게 옆돌리기. 천천히 타고 네, 5까지. 올라오면서 득점. 일단 공타 끊어내고 있는 히다오리에 한점 추가하면서 이제 스코어는 2대 0. 이제 앞선 첫 번째 세트 때뭐 자신의 컨디션이나 뭐 기량, 경기력 좀 훌훌 털어버리고 반드시 두 번째 세트 가져가야 하는 히다오리입니다. 안쪽으로 옆돌리기. 네, 옆돌리기 좋아요. 연속 득점.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데 이 히데오리에 선수가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독보적인 세계 1등이었거든요. 그때는 뭐 경기력이 대단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때보다 지금 전성기 때 시절의 그 기록들이 안 나오고 있는 히데오리에 선수인데 이제는 뭐 75년생이면 바로 내일 모레 50을 바라보는 그런 중년의 나이가 지금 훌쩍 넘은 상태거든요. 네.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히다오리에.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첫 번째 연속 득점. 2세트에서 나옵니다. 고민을 마치고 셋업. 뒤돌리기. 아, 이번엔 길게 한번 쳐봤습니다만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안쪽으로 짧게 진행이 됩니다. 네. 자, 일목적구 움직임에 지금 좀 신경이 좀 많이 쓰였기 때문에 먼저 보내놓고 내공을 진입을 시켰는데 너무 좀 잘렸죠. 모처럼 지금 연속 득점을 가동을 했는데 그한 점을 더 쌓지는 못했습니다. 히다오리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나이 때부터 당구를 접하기 시작하면서 엄마 아버지가 전부 당구 선수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그런 선수인데, 아, 그 와중에 오도희 선수가 공타 끊어냅니다. 네, 두 번째 파이팅 세트 첫 넘치게, 득점. 네, 뒤돌리기 아주 멋지게 풀어냈습니다. 시원하게 득점. 맛을 보고 있는 오도희. 아, 뱅크 한번 넣어봤습니다만, 네, 두께에서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밀렸죠. 힘도 다 뺏겼어요. 아, 지금은 이제 PBA 선수 중에 이제 그리스의 카시도코스타스, 필리포스 선수 같은 경우 손을 바꿔서 다시 재기에 성공한 케이스라 굉장히 아주 그 의지의 사나이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네. 바로 이제 히다 선수의 아버님이 젊었을 때딱 그런 경우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오른손잡이를 하다가 팔 이상으로 왼손으로 다시 바꿔서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갔던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의 그 1호 케이스였다고 볼수 있는데요. 네. 자, 한점더 추가하는 히다오리의 선수입니다. 석점 차로 간격을 벌리고 있습니다. 4대 1. 이번 공격 뒤돌리기 선택. 그리고 득점으로 연결. 옆돌리기죠. 연속 득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약간의 기울기가 있긴 하지만 노란 옆돌리기. 공의 위치가 워낙 좋긴 한데 오히려 남습니다. 아, 예. 참 너무 조심스러운 플레이 때문에 저렇게 된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좀 부드럽게 큐를 넣어봤던 히다오리 선수인데 득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도희 선수 7이닝 출발합니다. 횡단으로
좋았습니다. 득점. 차근차근 따라가기 시작하는 오도희. 두 점 차로 간격을 좁히고 있습니다. 스코어 4대 2. 장장장단.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울기상에서 아주 조절을 잘했습니다. 네. 곧바로 셋업. 아주 과감한 그런 선택이죠. 예. 보안뱅크 넣어치기로 갑니다. 자, 돌았고. 자, 흘러 내려옵니다. 아, 걸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걸리지 않습니다. 잘 파고들었는데요. 예. 저 말씀처럼 과감한 시도를 한번 했었던 네. 오도희 선수인데 사실 뭐 다른 그림이 마땅히 그려지지 않았고 워낙 난이도가 높은 공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2점짜리는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아주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한 점 추가하는 오도희입니다. 이번엔 히다오리에 선수의 7이닝. 오른쪽 방향으로 앞돌리기. 앞돌리기 짧게 키스가 발생합니다. 네. 이번에는 또 너무 짧지도 않았어요. 계속해서 뭐 그 전 상황까지도 그랬습니다만 히다오리 선수의 이 공격 패턴이나 지금 선택 이 루트들이 좀 애매하게 흐른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있거든요. 네. 자, 이제 하지만 이렇게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네. 사실은 워낙 객관적인 전력 차가 좀 나는 두 선수의 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히다오리 선수가 쉽게 얘기하면 요리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본인의 경기력이 설령 잘 안 살아난다 하더라도 경기 운영적인 면 이런 경기 경험이나 이런 걸 봐서는 진짜 두 선수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이제 경력으로 보거나 또 실력으로 보거나 이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조급해하는 그런 느낌이 지금 눈으로 딱 보이는 게 좀 안타깝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큐를 내려놓습니다. 히다오리에 옆돌리기 길게 보는 공 키스를 피하지 못하네요. 이번에도 예 네. 키스가 나오는군요. 두 이닝 연속 공타입니다. 히다오리에 옆돌리기에 뭐 좀 길게 한번 노려봤었는데 돌아온 코스 노란 공과 다시 마주칩니다. 자, 키스를 이용한 공격이죠. 자, 키스를 키스를 못 냈어요. 음흠. 키스를 일부러 내려고 했던 건데 조금만 두꺼우면 키스가 안 날 수가 없는 공 배치였거든요. 네. 아, 지금은 생각보다 좀 너무 얇게 맞았죠. 그렇네요.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치면서 키스를 냈어야 되는데 달리 뭐 그림이 그려지지 않다 보니까 저렇게 예. 할 수 없는 그런 좀 힘든 공격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현재 두 이닝 연속 공타 기록 중인 히다오리의 아홉 번째 이닝 준비합니다. 옆돌리기 자 맞춰놓고 득점까지 되는 그런 광경인데 자, 타임 파울이에요. 예. 이거 참 여러모로 지금 잘 안 따르는데요. 자 지금 빨간 바가 없어지면서 그러네요. 벨이 울리고 나서 샷이 나갔어요. 자 지금 저 위치에서 살짝만 눈동자를 조금만 움직여도 저 스코어보드가 보였을 텐데 네네. 이거 스코어보드 하단에 이제 그 시간에 따른 막대가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
그래프가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선수들이 경기 중에도 계속 스코어보드를 좀 주시를 하면서 신경을 쓰는 그런 입장인데, 그리고 지금 옆돌리기는 시간 초과를 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매치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시간 파울의 경우에 이제 초고 배치를 놓고 상대 선수가 치는 공은 가운데 공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치기는 좀 수월하죠. 이것도 또 없어요. 자, 들어갈 때 없으면 나올 때도 뒤돌리기, 없습니다. 예, 그대로 흘러갑니다. 네. 좋은 찬스였는데 놓치고 말았어요. 아쉬움의 연속에 희다 우리의 선수인데 이런 아쉬움이 지금 하나씩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배치 뒤돌리기 득점까지 성공을 하게 됐었다면 한점 차로도 바짝 지금 추격하는 그림이거든요. 오도희 선수가요. 자, 이제 선수들이 물론 시간 제한에 따른 그 연습을 충분히 하긴 합니다만, 간혹 너무 경기에 깊이 빠져들다 보면 시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이제 좀 시간을 넘겨버리는 수가 가끔 나와요. 예. 절대 이제 실수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인데. 지금 4이닝 연속 공타 중입니다. 히타우리에. 완투까지는 잘 보냈습니다만 내공의 속도도 좀 늦었고요. 속도만 좀 빨라도 각도는 훨씬 더 이목적구 쪽으로 진행하는 라인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아, 키스. 역회전 걸어치기로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11이닝 득점 나오지 않습니다. 오도희 선수도 4이닝 연속 공타 물러나고 있습니다. 역회전으로 걸어치기 뱅크샷을 한번 조준했었는데요. 키스가 나왔습니다. 히다오리에의 11번째 이닝. 세워치기로 가는데요. 세워치기. 자, 천천히. 뒤쪽 공간으로 넘어쳐 나갑니다. 아, 예. 자, 아주 좋은 플레이였는데 아깝습니다. 섬세한 샷을 한번 구사해봤던 히다우리 선수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뭐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좋질 않아요. 네, 곧바로 임팩트 돌아가는 순간에 네, 히다우리네요. 그렇습니다. 0점 조준도 잘안 맞아 있는 것 네. 같고, 네. 지금 D조 1번 시드 히타오리에 선수와 4번 시드 오도이 선수의 경기인데, 오도희 선수 지금 아주 멋진 공을 한번 예. 시도를 해봤습니다. 맞진 않았어도 이 정도면 굉장히 잘친 공이었어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과감한 시도라든지, 뭐 감각적인 시도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오도이 선수고요. 네, 이런 공을 역회전으로 이렇게 거의 근사치만큼 보낼 수 있다는 건 그래도 이제 공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군요. 네. 앞돌리기 길게 칩니다. 많이 얇은데요, 이거. 자, 지금은 회전을 안 쓰고 치는 그런 앞돌리기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뭐 스커트나 커브 현상이 전혀 안 일어나는 공이었는데도 두께를 저렇게 맞춘다는 얘기는 오늘 히타 선수 영 아닙니다. 엄청 얇게 맞으면서 이 정도면 고장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막 그거를 쥐어짜서 풀어내려고 하면 더더욱 조금 더 구렁텅이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럴 때는 시원하게 한번 가감하게 한번 세게 한번 쳐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죠. 좀 풀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아쉬운. 대회전 오도희 선수 지금 안 맞네요. 근사치까지는 잘 보내주는데 계속해서 득점은 안 되고 있습니다. 대회전 시도했던 오도희 선수의 장면입니다. 장쿠션 맞고 떨어지는 코스였는데 이목적구는 건들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시다 선수의 찬스죠. 뒤돌리기. 자, 뒤돌리기 갑니다. 빨간 공의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빠질 데가 없는 공이에요. 뒤쪽으로 타고 올라오면서 득점 가져갑니다. 자, 6이닝 연속 공타 드디어 끊어내고 있는 시다 우리의 한 점 더 추가하면서 이제 스코어는 5-2 석점 차 리드입니다. 이번에는 옆돌리기 길게 봅니다. 최대한 완투를 코너 가까이. 자, 잘 들어갔죠? 퍼쿠션까지 진행이 되나요? 3로 직접 맞습니다. 예, 네. 득점. 자, 또 오랜만에 연속 득점 맛을 보고 있는 히다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2이닝, 5이닝째 한번 연속 득점이 나왔었는데요. 네. 히다 선수 아직 3점짜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3점을 향해서 가는데 옆돌리기. 자, 크게 돌립니다. 회전 많이 실어줬고요. 자, 깊숙하게 너무 길어요. 내려오는데요. 네. 예. 아,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6점 만들고 돌아가는 히다 우리의 선수입니다. 스코어 6-2. 옆돌리기였어도요.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그대로 빠져나왔던 히다우리 선수의 장면입니다. 자, 아, 태우지 못했네요. 돌리질 못했어요. 네. 자, 돌렸을 때 이제 길게 파이브 쿠션으로 득점이 되면서 하얀 공이 이제 빅볼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맞 출 수 있는 빠질 데가 없는 그런 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정작 돌리질 못합니다. 옆돌리기. 임팩트가 좀 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자, 그 진행 방향 그대로 장단 코스 맞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단장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옆돌리기 갑니다. 천천히 내려오면서 득점 가져가는 히다우리에. 오도이 선수와 히다우리에 선수 두 세트, 이번 2세트는 참 어렵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상으로 보면 노란 공 왼쪽 방향으로 코너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 공이지만 이게 보기보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아, 진짜 직접 맞네요. 스치듯이 저렇게 안 맞으면서 진행이 돼야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는 공인데 조금만 넉넉하게 들어가도 뒤쪽으로 뒤쪽 공간 빠져나가는 어려운 옆돌리기였습니다만 없네요. 네. 감각적으로 아주 좋을 때만 저런 공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게임 에버리지 0.348 아이러니 이 점이에요. 아, 이거 참 지금 참 아, 이것도 아니죠. 네.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히다우리의 선수인데 사실 이럴 문제는? 때 상대 선수가 바짝 또 치고 나가면 분위기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오데이 선수 또 같이 심각합니다. 예. 네. 자, 오도이 선수는 게임 에버리지가 0.542, 게임 하이로는 6점입니다. 히다우리 선수보다는 조금 나은 경기력을 일단 그렇죠? 현재까지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1세트에서 이제 오도이 선수가 9이닝에 끝내줬기 때문에 네. 그나마 지금 현재 0.5 정도 이 경기력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자, 뒤돌리기 살짝 끌어줬다가 진행되는 공. 아, 이제 서서히 서서히 살아나고 있어요. 살아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이 경기에서 하이런 2점을 기록하고 있는 히다오리 선수인데 이번 시즌 하이런은 10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2차 정규 투어에서 기록했던 하이런 10점. 제 기억으로 한 15년 전쯤에 제가 일본을 갔을 때 이 히다오리 선수와 남자 선수들이랑 같은 점수를 놓고 치면서도 남자 선수들이 히다오리 선수를 못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아, 예. 특히나 재팬컵 같은 데에서는 조재호 선수도 히다오리 선수와 같은 점수를 놓고 쳤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랬던 기록도 있고. 네. 또 김영섭 선수. 지금 PBA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리고 있는 그런 선수들인데 그런 선수들 다 한 번씩 당했거든요. 그 정도로 경기력이 좋았습니다. 히다오리 선수가. 이제 한동안 한 10여 년 정도 가까이 공백 기간이 좀 있었고 단골 좀 떠나 있던 히다오리 선수 몸도 조금 지금 뭐 예전 같지 않고 또 건강 상태도 좀 좋지 않은 상태로 다시 이제 프로에 입문을 됐는데 이번 시즌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경기는 영 아닙니다. 자, 끌어서 키스 빠졌고요. 자 이번에는 올라갑니다. 잘 쳤어요. 네, 오래간만에 가져갑니다. 히다오리 선수 다운 그런 공이 들어갔습니다. 네. 하이런 3점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트 포인트 히다오리에 뭐 공백도 있었고 뭐 건강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이번 시즌에 또 우승까지 했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히다오리 선수에 대한 기대값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그 위기 상황 때 탈출하는 이런 모양이 너무 길어지면 사실 지금 LPBA 선수들 기량들이 워낙 좋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상위에 있는 선수들 당해내기 쉽지 않죠. 이 정도 경기력이면. 백샷 성공 들어갔어요. 시킵니다. 네. 아,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심판도 언뜻 잠깐 멈칫했는데 네. 투뱅크로 들어갔어요. 네. 자, 결국엔 다시 한번 지금 지금 보고 있는데 심판이 지금 확인을 하고 있죠. 자, 느린 그림 3로 봤습니다만 노란 공 맞고 장쿠션 맞은 다음에 득점. 네, 네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네. 자, 결국에는 이런 흐름 다 끊어내면서 히다오리의 선수가 두 번째 세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세트 스코어는 11대 2 히다오리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현재 이렇게 세트 스코어 1대 1 동률을 맞추게 되는 두 선수입니다. 아, 뭐 한 선수가 11점을 도달하면 상대편 선수는 점수가 0 안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SK 렌터카 LPBA 월드 챔피언십 2023 히다오리에와 오도이 선수의 32강전 이제 마지막 3세트가 여러분 눈앞에 펼쳐집니다. 자, 1세트에는 초구가 굉장히 차이나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진행이 됐었는데요. 자, 히다오리 선수의 성공으로 출발하는 3세트 9점을 놓고 이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자, 앞돌리기로 갑니다. 약간 짧아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그대로 돌아서는 히다오리입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히다오리 선수 오늘 지금 1대1 세트가 끝난 후에 타석에 계속 앉아서 하는 행동들을 제가 유심히 지켜보니까 네.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에요. 아. 어디가 좀 뭐 몸살이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인데 맞습니다. 네. 경기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선수가 오늘 이 경기를 보면 확실히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앞돌리기 포쿠션 조금 길게 진행됐죠. 아, 예. 네. 자, 이번 마지막 3세트 첫 번째 이닝도 양 선수 모두 득점 없이 건너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몸 상태가 저렇게 안 좋아도 그나마 이 마지막 파이널 대회인 월드 챔피언십 경기 일정을 보면 오늘 여자 대회가 있고 내일은 또 여자 대회가 없어요. 예. 내일은 이제 남자들 PBA 경기 32강전입니다. 모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틀에 한 경기만 소화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몸이 오늘 안 좋더라도 남은 두 경기를 이틀씩 쉬면서 진행을 하면
충분히 또 경기력 끌어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걸어치기 뱅크샷 성공시키는 히다우리입니다. 네, 아주 좋은 두께, 내공의 속도와 두께가 아주 잘 맞아 떨어졌던 원뱅크 걸어치기. 3세트 첫 득점은 뱅크샷으로 선보이고 있는 히다우리의 선수입니다. 마지막 3세트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9점이기 때문에 치고 나갈 수 있을 때 빨간 치고 공을 나가야 됩니다. 계속 노리고 있는데 짧게 만들어서 득점을 시켜야 되겠는데요. 비껴치기 빠르게 내려옵니다. 자, 이 득점 공이 가져가는 히다우리입니다. 아, 직접 보기는 쉽지 않았는데 네. 아, 이번에 아주 그냥 본대로 얇은 두께 그대로 들어갔어요. 마지막 3세트 네. 깨어나고 있는 히다우리 선수인데요. 이게 들어갔는데 인사를 했어요. 아, 이게 그렇네요. 퍼쿠션으로 본 거였는데 쓰리쿠션 들어갔군요. 그러네요. 저는 워낙 깔끔하게 들어가서 저대로 본줄 알았거든요. 예. 네. 자, 일단 이번 경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네. 저런 거 그냥 모른 채 이렇게 본줄 알거든요. 근데 인사를 하면 상대방이 더 약올라요. 그래서 이제 은근히 심리전을 펴는 그런 아주 능구렁이 같은 선수도 있거든요. 예. 쳐놓고 인사 안 해도 될걸 인사를 해요. 상대방을 이제 끓게 만드는 예. 거죠. 이게 동요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마음이 끌어오르면 당구 경기는 안 풀려요. 절대 동요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멘탈 싸움이 또 상당히 중요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그걸 이제 역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아주 영악한 선수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히다오리 선수 인사하는 거 보면 참 진심이 느껴질 정도로 인사가 아주 깍듯하죠. 아, 지금은 오도이 빗나갑니다. 선수 좋은 공이었는데요. 자, 오도이 선수는 두 이닝 침묵하고 있습니다. 옆돌리기를 시도했던 장면인데 앞쪽으로 좀 짧게 진행되면서 득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돌리기 빨간 공, 노란 공, 뭐 계속 어떤 공이 좋을지 굉장히 분주하게 네, 움직입니다. 곧바로 타임아웃 요청하네요. 네. 그 히다오리 선수도 공이 잘 맞아 나갈 때의 발걸음을 보면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거든요. 테이블 주변을 예. 아주 바쁘게 종종걸음을 치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정상 컨디션 돌아온 거거든요. 침착하게 셋업에 들어갑니다. 옆돌리기. 잘 쿠션 세밀하게 받고 천천히 좋습니다. 네. 올라오면서 득점. 참 꼼꼼하네요. 네. 그러네요. 한점 추가하는 히다우리의 선수입니다. 스코어보드 4대 0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아까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타임아웃까지 요청을 하면서 네. 시간을 충분히 사용했습니다. 아, 그 옆돌리기 득점 장면이었었는데, 네. 예. 시간이 모두 추구하면서. 빨간 공 뒤돌리기 길게 봅니다. 5 쿠션이에요. 뒤돌리기 단장 올라오는 5 쿠션 네. 코스 득점. 또 하나의 점수를 쌓아가고 있는 히다우리의 선수입니다. 스코어 5대 0. 5점 차 리드. 아, 마지막 세트 이렇게 조금씩 깨어나는 그림 그려가고 있는 히다우리입니다. 노란 공 비껴치기를 봤다가 아, 키스에 대한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간 공 다시 한번 보는데 바로 전에 득점을 했던 그런 공과 같은 얇은 두께면 가능한데요. 자,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강하게 직접 봤어요. 자, 직접 아, 아, 성공시킵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3연속 네. 득점 신고하는 히다우리에. 자, 리드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스코어 6대 0. 6점 차 리드입니다. 3세트, 마지막 3세트 지금
완벽하게 깨어나고 있는 히타우리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본인의 위기 탈출 능력 같은 거를 이제 시험해 볼수 있는 그런 예. 3세트라고 볼수 있는데, 위기 상황이 딱 오니까 집중력이 자, 1, 2세트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더블 쿠션. 깊었어요. 흘러 깊었어요. 네. 내려봅니다만 빨간 공 안쪽으로 네, 흘러내려옵니다. 나쁘지 않아요. 3점, 3점, 6점 지금 등록을 했고. 3세트에서도 이번 경기 하이런 갈아치우고 있는 히타우리 선수입니다. 하이런 3점. 1세트 때 하이런 1점, 2세트 때 하이런 2점, 3세트 때 하이런 3점. 임팩트가 좀 강했죠. 그러네요. 네. 자,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건 맞는데, 내공의 속도가 빠르다 보면 이게 이제 운동량을 좀 급격하게, 운동량이 우리가 이제 그 물리를 조금 들여다보면 속도하고 비례를 하거든요. 네. 내공의 속도가 빨라지면 운동량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충격에 따라서 반발이 더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 좀 세지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그 물리를 전공하시는 분한테 당구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주면 예.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물리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모든 게다 표현이 되고 설명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자, 네. 아, 그 와중에 히타우리의 또 하나의 득점 선보이고 있습니다. 두점 남겨두고 있는 히타우리에 현재 스코어 7대 0입니다. 신중하게 머릿속을 정리하고 있는 히타우리에 그리고 셋업. 지금도 좀 강한 임팩트로 3쿠션 직접 보는 공이죠. 자, 좋아요. 아, 아, 이 키스가 키스가 났는데도 나왔습니다만 행운의 득점으로 다시 연결시킵니다. 제자리로 찾아갑니다. 아, 이래서 또 이제 마지막 1점이에요. 예. 아, 중요한 순간에도 이런 행운의 득점이 터집니다. 사실 첫 번째 세트나 그두 번째 세트 때는 이 키스가 많이 나오면서 좀 아쉬웠던 경기 좀 기억투성이었는데 아, 이 마지막에 중요한 순간에 키스가 나왔습니다만 득점이 연결이 됩니다. 지금 이제 리버스 공격이죠. 두꺼운 두께로 밀어서 장장 단으로 내려보냈는데요. 매치 두 포인트. 번째 장부터는 여기선 회전. 아, 좀 아, 조금 밀림이 좀 적었습니다. 득점 나오지 않습니다. 네, 안에서 들어갈 때 거의 직선만 이용이 됐는데 살짝 휘어지는 곡선이 좀 필요했던 그런 라인인데요. 다시 보시면 안에서 투로 갈때 약간 오른쪽으로 좀 내려가는 곡선이 그렇네요. 필요했어요. 예. 그 곡선이 안 들어갔죠. 당점이 조금 내려갔던 얘기예요. 조금만 올려줬으면 곡선이 그려졌을 텐데요. 근데 아우. 그 조금이라는 게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예. 네. 자, 뭐 물을 엄청 조심히 마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알코올 음료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이고, 이번에도 득점 나오지 네. 않는군요. 오도이. 4이닝 연속 공타로 물러나고 있는 오도이 선수입니다. 그리고 매치 포인트의 히다오리에 점수 8대 0. 이번에는 좀 까다롭네요. 기울기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옆돌리기를 얇은 두께로 치기가. 한번 볼까요? 그래도 일단 선택을 합니다. 어, 옆돌리기 얇은 두께 갑니다. 좋아요. 오히려 흘러내려옵니다. 남습니까? 남았어요. 오히려 남았어요. 너무 안 얇았어요. 맞았습니다. 안 네. 맞았습니다. 안 맞았어요. 자, 그래도 참잘 아, 진짜 쳤는데요. 잘 쳤는데요. 네. 아,
이제 기울기가 심한 상태에서의 저런 아주 얇은 두께는 참 부드러운 터치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살짝 옆으로 지나가는 그림이었습니다. 다시 일단 기회가 찾아온 오도희 선수입니다. 밀어서. 밀었어요. 아, 하지만 야. 키스가 길을 막아 세웁니다. 좋은 공을 한번 쳐봤습니다만. 자, 지금 좀 재밌는 장면이 나왔는데, 오도희 선수가 엎드려서 어드레스 하는 공을 노리는 자세가 딱 히다오리에 선수하고 눈빛이 마주치는 자세이기 때문에 히다오리에 선수가 고개를 돌려서 딴 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주 매너가 있는 그러네요, 행동이죠. 예. 아, 네. 그렇네요. 자, 지금 같은 쪽을 바라보게 되면 치는 선수가 신경이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런 것들은 클럽에서도 동호인분들도 조금 염두에 두셨다가 저런 식의 행동이 굉장히 바람직한 아주 매너 있는 플레이라고 할수 있어요. 정말 스포츠맨십인 자, 거죠. 네. 아, 이번에 키스가 나오면서 그래서 딴 데를 쳐다보거나 빗나갑니다. 아니면 일어서서 옆에 잠깐 서 있거나 네,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 이번엔 또 키스가 나면서 얇았어요. 조금 두꺼운 두께로 일목조금 먼저 보내놓고 내공이 진입을 했어야 되는 네. 그런 뒤돌리기였는데요. 참 실력도 실력입니다만 뭐 여러 가지로 스포츠맨십, 뭐 매너까지 갖추고 있는 히다오리의 선수입니다. 뱅크샷 가는군요. 아, 사이로 이거 오도희 관통합니다. 선수 3세트 영패당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아직까지 득점 신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도희 선수. 점수 8대 0. 8점 차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히다오리 선수가 지금 자세가 불편하기 때문에 익스텐션을 장착을 했습니다. 익스텐션 장착해도 안 나오는 자세가 아, 있던데 이 예. 정도면 간신히 나올 것 같아요. 간신히 나옵니다. 브릿지가 저렇게 멀어요. 그러네요. 예. 자, 미스 조심해야죠. 오픈 브릿지 셋업. 자, 이게 뒤돌리기. 아랫 공간 뒤돌리기. 수상해요. 아랫 공간. 뒤돌리기. 네. 아, 지나갑니다. 득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지금 임팩트 순간에 팔로우를 끝까지 내 넣어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회전을 못 실었어요. 조금 뻗다 말았는데 조금 더 큐쿠시 조금 더 깊게 들어갔으면 회전이 충분히 살아서 5로 맞을 수 있는 공이었는데요. 딱 그만큼 모자랐네요. 짧게 진행되면서 그렇다고 또 짧게 직접 치자니 카트를 해야 되는데 그건 더더욱 어려운 그렇죠. 예. 네, 그런 행동이었고요. 자, 뒤돌리기. 뒤돌리기 짧아요. 아직까지 득점의 맛을 이번 3세트에서는 보지 못하고 있는 오도희 선수입니다. 7이닝 연속 공타. 3세트는 아직까지 지금 침묵하고 있는 오도희 선수인데 이번 7이닝 공격은 짧게 진행되는 장면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빨간 공 노리고 있는데요. 횡단이죠. 자, 오늘 횡단은 뭐 경기력이 안 좋았던 1세트, 1세트 때도 득점이 됐던 공인데요. 첫 득점은 전부 다 횡단 샷이었죠. 아, 이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왜 이렇게 힘이 실패하는군요. 들어갔나요? 오히려 그냥 위로 올라오고 말았는데, 오늘 좀 이해할 수 없는 샷들이 나오네요. 한 점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히다우리에가 4이닝 연속 공타입니다. 임팩트 순간에 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임팩트 순간에 당점이 흐트러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아, 저희 소주 들은 거 아닙니까? 저 예. 조사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길게 세워봤습니다만, 이 키스가 나면 비슷해가. 자, 자, 이거 와, 엄청난 이렇게 해도 득점이 나오는군요.
이렇게도 나오는군요. 자, 지금 한 1m 틀렸는데 기스로 예. 들어갔어요. 아, 오늘 행운의 득점이 또 하나 나오고 있는 오도희 선수입니다. 네. 전혀 근처로 가지 않았던 공인데 기스가 나면서 완전히 일로 가야 돼 하고 알려주는 것 예. 같았어요. 네. 노란 공 고개를 돌려놨어요. 네. 아, 리버스 공격이었는데 실수가 나오는군요. 앞공을 맞추질 못했습니다. 아, 쉽게 빨리 끝날 줄 알았던 3세트였는데 히다오리 선수가 저 계속 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아, 여기서 너무 얇은 두께 큐를 내미는 동작이나 이런 것들은 깔끔하니 좋았습니다만 앞공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점만을 남겨두고 있는 히다오리의 매치 포인트. 자, 옆돌리기 일단 키스는 옆돌리기. 내지 않았는데요. 자, 내려옵니다. 들어갑니다. 내려옵니다. 아유, 멋진 공이었어요. 득점 네. 기록하는 히다오리입니다. 자, 오늘 아주 어려운 경기를 펼쳤던 두 선수네요. 네. 예. 아, 결국에는 3세트 히다오리의 선수가 마저 챙기면서 세트스코어 2-1 D조에서 자신의 첫 번째 승리를 챙기는 히다오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히다오리 선수 3세트에 좀 일찍 끝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상대 선수가 0점이라 1점 줄 기회를 좀 줬나요? 역시 매너가 있는 예. 히다오리 선수 같은데 상대 선수 1점 치자마자 끝냈거든요. 그렇네요. 네. 사실 뭐 스포츠맨십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던 히다오리 선수인데 네, 그렇게 이해하면 또 재밌겠네요. 예, 네. 다른 의미로 또 스포츠맨십을 느낄 수도 있었던 히다오리의 선수의 경기력이었습니다. 아, 첫 번째 세트 오도희 선수가 11-1 가져가면서 뭐지? 기세가 아주 좋았던 네. 1세트인데 아, 계속 그 기세를 이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2세트와 3세트 히다오리 선수가 연달아 모두 따내면서 최종 스코어 2-1 히다오리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